오늘은 2022년 4월 10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 저희가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수 신경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따르는 예수님의 순환의 일곱 장면 중에서 여섯 번째 장면과 일곱 번째 장면,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나와서 정말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 장례법대로 새로운 무덤에 모시는 그런 마지막 순환의 장면입니다. 제가 조금 고난주일이라 늘 슬프고 심각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지내서 제가 조금
어렸을 때의 동화 얘기를 하나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은 아름답게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청개구리 얘기입니다. 청개구리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엄마가 얘기하는 걸 꼭 반대로 했대지요. 엄마가 말씀하시면 청개구리는 자기 생각에는 이렇다고 정반대로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늘 반대로 하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물가에, 개울가에 나를 묻어라. 엄마는 청개구리가 늘 그렇게 반대로 했기 때문에 산에 묻을 줄 그렇게 알고 예상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청개구리가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니 이제는 어머니 말씀을 꼭 따라야 되겠다. 유언이라도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 그대로 개울가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가 올 적마다 청개구리는 그렇게 울어댑니다. 완전히 바뀐 거지요. 한 번도 엄마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정반대로 하던 청개구리가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들려주던 동화였지만 그런 비슷한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신 모습과 그것을 장례를 치르며 시신을 모시는 두 사람의 모습에게서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닌 척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지 예수님을 재판하고 여론이 아주 예수님을 가장 참혹한 형벌로 몰아가고 있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었고 부자였고 자기는 편안해. 예수님은 좋아하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진짜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생명은 재판과 함께 다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돌아가시면 한국에서 정승이 돌아가시면 손님도 없지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많이 오는 것처럼 죽음조차도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이용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제자인 걸 숨겼던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그 예수의 시신을 제가 수습하면 안 될까요? 자기들의 동료들, 자기네들이 같은 사내들인 회원들, 즉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결정한 거를 이제는 다 끝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해도 이제는 앞으로 달라질 게 없는데, 변화될 게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맞았다. 생전에는 따르지 못했어도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싶다 하는 모습을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밝히고 예수님의 수습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에 관해서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부러 여기 39절에는 옛날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찾아왔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능력의 주님인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아도 달라진 게 없고 좋아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자기가 포기하거나 변할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듯이 낮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하는 얘기는 한 37kg쯤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왕의 장례식에나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보드르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제각각 다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것을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다 붓고 그리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가 아니라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이제는 잘해드리든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위하여 해주실 것은, 아니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호통치시고 이 상황을 변화시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스스로는 변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뜻과 능력과 십자가의 약속과 공로를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집니다. 마음을 숨기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평판과 사람들의 눈초리에서 그것을 스스로 감추고 두려워하던 것에서 이제는 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바라다 보고 예수님을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십자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마음에 두고 좋아하는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타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히브리 글자의 제일 마지막 글자인 그 알파벳이 타우라고 합니다. 영어로 치면
T자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골고다 같은 언덕에 서 있는 거는 세로 기둥이 서 있었답니다. 세로. 그거는 언제든지 거기 서 있답니다. 튼튼하게 세로. 세로로 된 막대기가 서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인은 가로 막대기를 지고 자기 십자가 그 가로 막대기를 지고 그리고 그 언덕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무거우셔서 가다가 구레네 시몬이 또 같이 그 십자가를 진 적이 있었지요. 그거는 가로로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 십자가가 서 있는 곳에 매달리게 되면 머리는 그 십자가 T자 위로다가 머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T자 십자가를 타우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이 타우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표시다. 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예수님의 죄목에 달려있던 그 십자가를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위에 얼굴은 마치 요 T십자가 위에 머리만 이렇게 얹어진 것 같은 모양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바라다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내 얼굴과 내 삶과 내 죄와 내 구원을 다 거기에 맡길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흔적과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타우 십자가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우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굉장히 슬프게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두 가지만 살펴봐도 참 멋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다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올리브유를 부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부어줬다면 혹시라도 자기가 상처를 입으면 자기에게 불 게 없을 겁니다. 자기 나귀에다가 이 환자를 태웠습니다. 환자를 태웠으면 거의 죽을 사람, 걷지도 못한 사람을 태웠으면 자기는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여관에 도착해서 그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모자라면 제가 어떻게든지 다 갚겠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또 자기의 것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어서 스스로가 나귀 타고 가는 대신에 걸어가고 자기 상처에 보여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의 비상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 선하고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것을 너무 심각하지 않게 조금 멋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좋고 이러면서도 그걸 한번 멋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맛과 멋. 맛은 감각적이지만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에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고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 생활은 맛이요, 영적인 사랑은 멋이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런 수필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맛, 먹으면서 내 배를 채우면서 감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만족해 하던 것에서 아리마다 유요섭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멋있게 짊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삶을 십자가 그 위에 자기 머리를 담아서 자기의 몸을 실어서 타우 십자가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멋있는 제자가 아니었나.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립습니다. 타우 십자가는 성 프란치스코가 좋아해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프란치스코에게 내 무너진 집을 재건하라 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실천을 이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두 제자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는 제자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도 타우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가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여운과 품격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스마트폰에 고정시키는 세상, 그래서 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 부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토스 사피엔스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양육을 잘 받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 크리스토스 사피엔스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새로움을 가지고 노쇠해져가는 이 세상이 다시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생동감,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되찾아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만물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멋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역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